22번. 요지 문제였었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답이 1번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속담 선생님이 적어줬죠.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그치? 그런 속담 알고 있어야 돼. 답이 1번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원래 문제 우리 풀었었고요. 내신 대비해서. 자. 프랙티컬리 실제로 부사야. 프랙티컬리. 프랙티컬이 형용사로 실용적인이란 뜻도 있고 실제이란 뜻도 있는데 그 부사죠. 그러니까 뭐 실용적으로도 될 수 있고 실제로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맥에 맞춰서 실제로. 실제로 어떤 것도 any가 긍정 평소문에서는 every의 뜻이다. a value 가치의 어떤 것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of value가 valuable의 뜻이란 말이야. 얘가 가치 있는. 사실 실제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한다. any가 들어있네. so many do every가 들어있어. 무슨 취급한다고? 3인칭 다수 취급한다고. 그래서 require ds가 붙어있죠.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고요.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대절에서 생략된 조동사가 하나 있다. 참고로 뭐 should가 여기 생략되어 있어. 왜? 어떻게 알아? 앞에 require,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잖아. 주요 명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제안에 해당하는 동사나 명사 뒤에 대절이 올 때 그 대절의 내용이 만약에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어. 그럼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써야죠. should. 근데 왜 안 보여?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생략된 거야. You should take a risk.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등장한다? 소재가 등장한다. Take a risk 나왔잖아. Take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그게 바로 모험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 실패.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야. 그게 병렬됐는데 or 앞에는 명사인데 or 뒤에 병렬되는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썼죠. 그치? 근데 그 동명사가 수동태 동명사.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reject가 거부하다, 거절하다거든? 그럼 be rejected은 뭐야? 수동태니까 거절당하다, 거부당하다지? 그쵸? 근데 왜 동명사를 써야 돼? 앞에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동명사를 써야죠. being rejected. 자, 여기 만약에 be rejected 하면 ten은 맞는데 ten은 맞는데 동사가 오면 안 되는 자리잖아. 전체 목적어 자리니까. 마찬가지로 to be rejected 했어. 10은 맞는데 to 부정사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전체 뒤에.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rejecting 했어. rejecting. 전체 뒤에 동명사 쓰는 건 맞는데 이건 동명사의 태가 틀렸단 말이야. rejecting은 거절하는 것. 근데 여기는 거절당하는 것. 그래 문맥에 맞아. 거절당하는 것 또는 실패 이 두 가지의 위험을 우리가 무릅써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요구해.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는 걸 요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무릅써 위험을 무릅써야지 가치 있는 거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돼? 실패의 위험을 무릅써야 돼. 실패를 각오하고 해야 돼. 또 거절당할 거를 무릅쓰고 그래. 자, 뭐 내가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야. 근데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그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거야. 에휴, 나는 뭐 명문대학교 아니니까 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원서조차 쓰질 않아. 지원조차 안 해. 왜? 거절당할 게 두려워서. 그러면 아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 아유, 떨어질 때 떨어져도 한번 지원해보자. 혹시 그 기업이 대학교 간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잠재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나 뽑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당할 거 각오하고 원서를 내야죠. 그래야지 뽑힐 수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Being rejected. 그때 중요하다고 해서 Being rejected. Being rejected.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문법 문제 나오면 여기를 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할 거란 말이야. Being rejected. 실제로 가치 있는 그 모든 것은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실패 또는 거절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실패 또는 거절 당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대가야, 대가. 자, 지시어가 보이죠? 유분장 삽입 네모. 이것이 뭐라고? 저 앞에 있는 failure or being rejected라고 말해. 실패 또는 거절 당하는 것은 대가야. 명사 뒤에 절이 왔죠? 아까 동사 앞에 있는 오르 부사라고 했어.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야. pay라는 동사의 목적어 보이지 않죠? 그 목적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된 거죠. The price that which we all must pay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야. 뭘 위해서? Achieving, 성취하기 위해서. 전치사니까 동명사 쓴 거죠. The greater, 더 큰 그런 보상, 더 큰 대가. 라인. 자, 요 라인은 원형이 뭐야? 요거죠. 라인. 누워있다. 아니면 앞에 놓여있다. 물론 거짓말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요 라인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모음이 세 개가 연달아 오면 발음이 안 되니까 앞에 모음이 자와 y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라인. 자, 그러면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라고 했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고 했죠? 놓여있는 보상. Ahead of us. 우리 앞에. Ahead of은 전체란 말이에요. 뭐뭐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큰 그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다. 자, 여기 라인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 분사인 레인을 쓴다든지 아니면 타동사의 현재 분사인 레인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단 말이야. 라인, 라인, 라인. 자, 이거 이제 문법 조심해야죠. Being rejected,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있지? 자, 보이지? To take risks.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네. 동명사를 주어로 써도 동명사를 주어로 쓰는 게 좀 더 좋은데 투부정사도 괜찮아. 자, 근데 여기 만약에 동사를 썼어. To take나 taking이 아닌 그냥 take했어. 이건 안 돼요. 여기 주어 자리니까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 지금 이렇게 반복됐네. Take risks, take risks. 핵심어란 얘기야. 어? 반복되는 표현은 핵심어라고 했죠. 그게 꼭 답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제를 쓸 때 저 표현이 들어가야 돼. Take a risk나 아니면 take risk 똑같은 거야. 단수형으로 하든 복수형으로 하든 이게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의미한다. 여기 민 다음에 왜 쓰게? 왜 붙었어? 부정사 부잖아. 동명사 동명사 부, 부정사 부정사 부는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민 뒤에 S가 붙었어. means. 그냥 민 하면 안 돼.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 대 생각됐죠? 네가 성공하게 될 거다. 언젠가는. 하지만 자, 저거랑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또 투부정사가 주어야. 자, 얘들아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부정할 때 어떻게? 그 앞에다가 부정을 뒀는 거죠. Never to take. Never to take. 전 never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Never to take. 알았니?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부정할 때 not이나 never를 부정사, 동명사, 분사 바로 앞에 붙여야 돼. 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네가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것을 의미해. 반대로 그러나 결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 지금 take a risk가 세 번 나왔네. 그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한단 말이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대 접속사. 여기 대신 생략했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두지. 생략해도 돼. 여기는 생략했고 여기서는 안 했죠. 꼴린 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대시 접속사일 때는 거의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대디아를 의미해. 네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의미해. 반대니까 당연하지 뭐. 자, 이 세 문장의 공통점. 그 뭐라는 얘기야? 성공하고 싶으면 take risks. 위험을 무릅써라. 그치? 자, 이 세 문장 중에서 한번 주제를 써볼게. 다음 글의 주제를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명령문의 형태로 써봐라. 그럼 어떻게? Take a risk. 그렇게 단수형으로 써도 되고요. 복수형으로 take risks 해도 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To succeed를 써야 돼. To success 써라. Success. Success는 명사란 말이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라. 이거랑 관련된 속담 뭐라고? Nothing ventured.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사이에 어떤 것도 모험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Nothing. 역시 비동사 생략해서 gained.
유명한 속담이야.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Life, 인생은 우리의 삶은 채워져 있어. Fill이 채우다란 말이야. 인생이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거니까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With 뭘로? Lot of. 많은, 많은 위험들. 그리고 도전들. 인생은 많은 위험과 도전들로 채워져 있어. 그리고 만약 네가 원하면 어떤은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는 거야. To get away. Get away. 도망가다잖아. Get away. Run away. Get away. 도망간다면 뭐로부터? 모든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뭘 가르쳐? These 가르치는 게 risks and challenges죠. 모든 이런 위험과 도전들로부터 도망간다면 너는 will be left. 수동태 조심해. 자, leave behind라는 표현이 있어. Leave. 남기다. 뭔가를 뒤에다가 leave behind. 뒤에다가 뭔가를 남기다. 뒤에 뭔가를 남기다. 그게 수동태가 된 거야. 그러면 뒤에 남겨지다니까 뒤처지다네. 수동태가 되죠. Will be left. Leave behind가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be left behind. 여기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네가 남겨지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를 남긴다란 말이 되니까 문맥에 맞지 않죠. 너가 남겨질 거야.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어. 인생이란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계속 위험을 무릅쓰라, 위험을 무릅쓰라, 모험해라, 모험해라. A person, 어떤 사람, who,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죠. 이 자리에 whom 안 돼, whom 목적격이니까, whose 안 돼, 소유격이니까, which 안 돼,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that은 되죠, that은. 결코 또 나와서 take-off 징그럽게 나온다. 위험을 결코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배울 수 없다. 어떤 것도. 자, 이게 이제 부정문이네. Can't. 얘들아, 부정문, 의문문, 조건절에서는 some을 뭘로 표현해줘야 돼? any로 바꿔줘야죠. Anything. 여기를 something 하면 안 되겠죠. some이나 some이 들어간 표현은 부정문, 의문문, 조건절에서 저기 뭐 any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something is로 바뀌었어. For example, 일 예를 들면 쉬운 얘기를 무슨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또 얘까지 들었어. 얘 안 들어도 되는데, 아우 진짜 네모 연결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 네가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뭐 할? To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너는 결코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다. learn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야. learn은 to 부정사를. learn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learn 다음에 to drive가 아니라 driving 이렇게 하면 틀려. 자, 이 문장 삽입한다 그랬죠? 삽입, 삽입. 여기 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봐. 만약 네가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문장마다 다 나온다. 위험을 무릅쓰다가 그치? 어떤 위험? 아까도 앞에 being rejected였어. being rejected 똑같아. being rejected 그냥 rejecting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두 번 나온 거 앞에도 있었어요. 그냥 rejecting 안 돼. 만약 네가 거절당하는 그런 위험을 결코 무릅쓰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가질 수가 없어. 친구도 또는 파트너도. 그치? 아, 쟤랑 사귀고 싶어. 너 나랑 친구할래? 근데 상대방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 거절당하고 각오하고. 여자는 더 그렇죠. 그치? 여자는 야,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사귀어볼래? 너 오늘부터 일일이다? 됐거든? 그거 쪽팔려가지고 그 얘기 못한 사람들 있어. 짝사랑한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럼 그림의 떡만 되는 거야. 그래? 자,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치?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계속 공략을 해. 거절당할 거 각오하지 말고 위험 무릅써. 쪽팔리면 어때? 쪽당하면 어때? 여자한테 다 처음에 다 싫다 그래. 알았니? 그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계속해서 물론 잘못하면 스토커가 될 수도 있다. 튕기는 거지 않으시 제대로 가져야 돼. 그 다음 문장 또 네모. 자, 우리 연결어 추론 나올 수 있겠네. For example A, similarly B. similarly가 무슨 뜻이야? 유사한 예로. 유사한 예로라는 말을 하려면 앞에 어떤 예가 먼저 등장을 해야지 유사한 예를 말할 수 있잖아. 그치? For example, 뒤에 similarly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연결어 추론. similarly랑 바꿔 쓰는 말 뭐 있다고 했어?
likewise 마찬가지로 likewise 그지? 어 similarly in the same way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런 게 마찬가지로 by not thinking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나서 부사를 지어 by not thinking 해야지 뭐 taking not 이러면 안 돼. not by taking도 안 되고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 붙여야 된단 말이야. not taking by taking not 안 돼. not by taking도 안 되고 by not taking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앞에 부정사 동명사 바로 앞에 부정한 not이나 never 붙이는 거야. taking not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험을 그렇게 취하지 않음으로써 of attending, attend가 뜻이 되게 많아요. 참석하다. 인터뷰 면접이잖아. 면접에 참석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고 면접 가면 뭐해 보나마나 떨어질 텐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죠. 여러분은 결코 일자리 얻지 못하게 될 거다. 문장 삽입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주제 쓰기. 자, 이거랑 관련된 속담 알기.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관련 속담. 문법. 연결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이랑 비슷한 예. 첫 번째 예를 들면 for example 비슷한 예를 들면 similarly 연결어 추로 자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들 다 하고 삽입 그래서 배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쉬운 문제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인데 낼 건 많아. 그러니까 우리 20번은 쉬웠는데 낼 게 너무 없었고 지금 22번은 쉬운데 그래도 낼 게 꽤 많아. 그치?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꽤 있는 거예요. 주제를 쓰는 거, 속담, 문법, 연결어, 추론, 삽입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컷.